여러분 안녕하세요. 현 세대의 만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세대는 방향 잃은 세대, 시대, 도덕, 윤리, 법치도 모호하고 정의, 균등, 공정만 부르짖고 거짓말, 궤변만 늘어난다. 정치인들은 야합, 술수, SNS 정치, 이익 집단 속에 죽고 사는 안보, 먹고 사는 경제 문제도 공짜만 즐기고 투자는 소홀히 넘긴다. 농경 산업 사회 때는 그래도 살만 했었다. 꿈이 있고 인심이 후했고 도서관에도 소통이 됐고 정치도 카리스마 넘치는 삼김 보수 리더십에 통합됐고 아들 선호 장남 우선 속에 문중 제사 족보와 여러 형제 속에 결혼 출산 우애를 나누며 살아왔다. 지식 정보 사회가 되면서 결혼 출산 직업도 능력 고시 사회로 형제도 없고 딸 아들 구분 없고 오히려 딸을 더 좋아하고 사촌도 멀어지고 인성보다 지식이 우선되고 밥 못하는 석박사 며느리, 설거지 아기 보는 아들, 처갓집에 더 신경 쓰는 아들, 벌초 문중 제사도 주관자가 없어지고 난 어쩔 수 없이 우선 제사 지내지만 자식에겐 안 물려준다는 부모들. 유아기부터 고도의 경쟁, 나 홀로 살다간다는 처녀 총각들, 개, 고양이를 반려자로 모시어 인간보다 나은 세상 느낌표. 앞으로 각급 학교가 없어지면 개, 고양이 대학교가 생길 것이고, 개, 고양이 죽으면 인간이 조문 시대, 개, 고양이 죽으면 화장하여 봉인당에 모시는 시대가 되었으니, 개보다 못하는 인간이 소멸되는 것이 아닌가 물음표. 원룸이 성행하고 1인 가구는 늘어가지만 인구는 매년 줄어간다. 가로 열고 여자는 개와 즐기고 고양이와 살고 있어. 가로 닫고. 386 개 대학이 5년 내반 정도 줄어든다는 368개 대학이 5년 내반 정도 줄어든다는 말이 나온다. 부모 되기는 쉬워도 부모 탑기는 어려운 시대. 무지하고 돈 없는 부모는 설당이 없다. 아파트마다 잔치 집들이 생일이 없어지며 삼촌 이모가 없어 가족 모임이 없다 보니 필요 없는 교작상, 병풍, 밥상이 수북히 버려지고 있다. 노인들도 젊어선 주산 문명 시대엔 능력이 있었지만 컴퓨터 문명 교육을 받지 못해 젊은이에 비해 순발력도 이해력도 앞설 수 없다. 역이나 터미널에 갈 때도 집에서 예매하는 젊은이, 줄을 서서 헤매는 노인들을 볼수 있고, 식당도 젊은이는 맛집 찾아 예약하고 할인 쿠폰으로 싸게 먹는데, 노인들은 뒷골목이나 단골만 찾고, 은행도 젊은이는 이율 높은 은행 인터넷 가입 우대 금리를 받는데, 노인들은 번호표 뽑고 줄 서서 기다린다. 지하철도 남녀노소 핸드폰만 보고 있어 거들떠보지 않는 젊은이 옆에 서 있는 노인이 대래 민망하여 출입구 쪽으로 피하는 시대이다. 앞으로 아버지도 필요 없고, 선생님도 필요 없고, 심판도 운전사도 필요 없게 되어 직업 중 200여 개가 없어진다고 한다. 예식장 풍경도 주례 없이 컴컴한 곳에서 노래와 괴성을 지르고, 부모 자신들 편지를 읽고, 하객들은 밥표를 받아 부지런히 먹고 나오고, 장례식장도 저만 서 있고 상에도 필요 없이 자동화된 화장률
90%인 세상에서 한 줌 채가 되어 한 구덩이에 넣는 납골묘나 책장 같은 추모 안에 안치되면 끝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인생살이에 정답은 없다. 세대에 따라 흘러가고 순응해 가야 풍속에 따르는 것이다. 슬퍼하거나 비관할 필요도 없이 현 세대를 고찰할 뿐이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물음표. 이상 도움이 되셨으면 한 시대의 저자입니다. 구독, 좋아요, 현 시대의 저자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